해산멍게 먹을까? 오늘은 바다의 맛을 느껴봐. 초고추장 듬뿍 찍어 꼬들꼬들 소리가 대박. 홍사운드. 와, 영상 빨리 감기 하다가 알았어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지난번 통관자 킹타이거 생새우에 이어서 해삼 멍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리가 듣고 싶은 해산물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하셨더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해삼이랑 멍게를 요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복도 있었고 개불도 있고 등등등 있긴 했는데 가장 많았던 해삼과 멍게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얼른 먹어보죠. 진짜 꼬들꼬들하다. 씹으면 씹을수록 바다 맛이 나거든요. 근데 바닷물은 먹으면 이상한데 얘는 되게 은은한 바다의 맛이 그냥 매력있네. 이 식감이 어떤 식감이냐면 홍시 먹잖아요. 홍시를 먹다 보면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젤리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맛이에요. 그러면서 얘도 바다의 향이 막 나는데 막 씹다 보니까 약간 단맛도 살짝 느껴지는 것 같고 오, 자연의 맛. 제가 와사비를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반만 이렇게 딱 섞어가지고 이걸 이런 맛에 먹는구나. 사실 저는 바다랑 안 친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해산물 먹방을 한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용기를 내서 생관자랑 생새우 먹방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저도 실제로 먹어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삼이랑 멍게까지 도전을 해봤는데 또 먹어보니까 그 나름의 맛들이 있네.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냥 뭔가 느낌상 별로일 것 같아서 안 먹는 음식이 있다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먹고 있다면 한번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먹다 보니까 바닷가 가서 먹고 싶네. 어렸을 때 바닷가 놀러 갔다가 그 바닷물에서 바로 건져가지고 회 떠주는 그런 걸 눈으로 본 적 있거든, 지나가다가. 옛날에는 뭐야? 막 이랬는데 지금 가서 그걸 보면 침 주르륵. 저는 이 맛을 이제 34살 때 알게 됐잖아요. 저희 딸에게 이 맛을 빨리 알려줘야 되겠어요. 이제 8살이니까. 그럼 저보다 26살이나 빨리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맛있게 많이 먹겠어요. 여은아, 자 이거 줘볼게. 진짜 맛있어. 이거 딱 씹으면은 막 오독오독 해가지고 생긴 거랑 다르게 진짜 맛있어. 씹어봐. 어때? 맛있어. 아, 아직 알았어 알았어 그만 씹어. 응? 그럼 일로 와봐. 요거는 부드러워. 어때?
맛있어? 또 줄까? No. 아 맛있어 맛없어? 아니, 솔직하게 맛없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물 먹어 물. 아직 초장을 못 먹어서 그래.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오, 내가 얘를 먹었단 말이야? 그럼 내 입에서 이렇게 돼서 꼬들꼬들했구만. 아니 어쩐지 씹는데 잘 안 씹히는 게 있더라고. 도망가서 자꾸 입안에서. 얘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신경이 반응하는 거지. 오우.